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중량과 함께 하는 홈트 루틴을 준비했고요. 상체 근력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혹시 무게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생수병 500ml짜리 잡고 하셔도 되고, 덤벨이 무겁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헌드레드나 뭐 롤업이나 앞에 필라테스 동작이 4가지 들어갈 텐데, 그때는 무거운 무게를 하는 것보다는 무게 차라리 없이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전체 모든 루틴은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되는 동작들이에요. 바로 누워서 헌드레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헌드레드는 100번의 호흡을 진행하는 필라테스 기본 동작이고요. 다리 높이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5번 마시고 5번 내쉬는 거예요. 팔의 펌핑이 등으로부터 연결돼서 뻗어줘야 돼요. 두 세트 더 해볼게요. 바로 누워서 롤업 할 거예요. 무릎 살짝 구부리셔도 되고, 머리에서부터 척추가 하나씩 올라와서 앞쪽으로 스트레치 했다가 천천히 누울 거예요. 롤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발을 벽에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팔의 도움을 받고 올라왔다가 다시 허벅지와 팔의 도움을 써서 내려가셔도 돼요. 다시 롤업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롤업은 아침에 하거나 제 경우에도 잘 안 되는 날이 많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한 번 더. 바로 한 다리를 접고 가슴 쪽으로 안아서 상체 들어올릴 거예요. 다리만 체인지 해줄 거예요, 이렇게. 팔이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같은 손으로 잡고 동시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셔도 돼요. 좌우 총 5세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팔다리를 뻗고 팔로 원을 그려서 다시 발목을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 숨 참았다가 내쉬면서 발목을 안아주세요. 잠시 고개를 뉘었다가 일어나주시면 돼요. 공격적으로 일어나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제자리 걷기예요. 바로 걸어주세요. 자,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주먹을 앞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뒤쪽 방향으로 밀어내듯이 강하게 가슴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걸어주세요.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고요. 최대한 그 자리에서 최대한 발이 많이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게가 지금 저는 손목에 걸려 있는데, 이 무게가 내 몸이랑 익숙해지는 거를 지금 워밍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혹시 덤벨을 쥐고 있는 분들은 손목이 불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걷기 동작을 할 때는 덤벨을 내려놓고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곧바로 무릎을 위로 들면서 팔을 옆으로 들어줄 거예요. 레터럴 레이즈 동작이랑 하이니 동작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호흡은 뱉고 뱉고, 주먹을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까지 승모근이 사용되거나 어깨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팔 높이를 이렇게 45도까지만 옆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다시 10초 쉬어가고요. 다음은 랫풀다운 동작이랑 사이드 탭, 사이드 토탭, 발가락으로 사이드를 탭하는 동작을 같이 20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W 모양으로 팔꿈치를 옆구리 방향 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로 W 모양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무겁게 팔꿈치를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벤트 오버 로우 동작이에요. 제 채널에서 등 운동 입문 영상에 이 벤트 오버 로우 동작 설명하는 게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벤트 오버 자세를 취하고 그대로 팔꿈치를 등 뒤로 모아주세요. 등 근육을 타깃하기 위해서는 상체 각이 너무 세워져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바닥을 향해서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수평 이하로 내려갈 필요는 없지만 등 너무 상부 쪽으로 특히 승모근이 좀 많이 아픈 여성분들은 코어 근육으로 잡을 수 있는 만큼 상체를 내린 상태에서 이 하지와 허벅지 안쪽에서 중심을 잡고 이 등 근육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등 근육을 늘렸다가 팔꿈치를 등 뒤에서 만나게 하는 느낌으로 날개뼈 근육을 모아주시면 돼요. 가슴은 이때 바닥을 향해서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을 뱉으면서 자, 다음은 바이셉스 컬. 이 이두 컬 동작을 스쿼트랑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다리는 너무 넓지 않게 좁은 스탠스로 진행을 해주시고 팔꿈치로 이 내 가슴 어깨 쪽을 향해서 접어주면서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다시 지금 제가 앉으면서 호흡을 뱉는 거는 이 컬 동작에 집중을 하기 위함이에요. 내쉬면서 꽉 조이고 바닥을 밀어내면서 뒤쪽 텐션 느꼈다가 풀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가능한 범위까지만 앉으시되 허리가 꺾거나 엉덩이가 너무 말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상체가 내려가면서 너무 숙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세워진 각을 유지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팔꿈치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여가지고 당겼다가 훅 던지는 게 아니라 당긴 상태에서 굉장히 천천히 안정적으로 팔꿈치를 벌리고 내려둔다는 느낌을 적용해주세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햄스트링 쪽으로 저는 자극이 더 많이 오거든요. 곧바로 일어난 상태에서 두 다리를 붙일 거예요. 허벅지 안쪽을 꽉 조인 상태에서 앞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어 두고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팔꿈치를 천천히 접었다가 힘들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접고 다시 셋 놓아줄 때 팔꿈치에서 팔이 멀리 나가는 느낌으로 다시 접고 이때 발이 흔들리지 않고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발 모든 속근육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신 운동하듯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앞으로 튀어나가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아요. 자, 접은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가져오시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짝 기댄 상태에서 얘를 열어주시면 돼요. 접고 천천히 보내는 거예요.
가졌을 때는 주먹까지 져서 이두의 힘이 약간 느껴졌다가 천천히 풀면서 손목을 놓아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손목이 곧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 호흡 다시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셨다가 팔꿈치에서 팔이 정말 길게 뻗어져 나간다는 느낌으로 집중하고 조절해 주세요. 스트레치 느낌과 근력 운동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서 스쿼트랑 프론트 레이즈를 10개씩 3세트 더 할 거예요. 스쿼트랑 프론트 레이즈. 다리 스탠스를 충분히 열어주시고 스쿼트 동작을 취하면서 앞으로 프론트 레이즈를 하듯이 이 무게를 어깨로 느껴주시고요. 다시 끌어내립니다.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둘, 다시, 셋, 넷. 이어서 30개를 하는 것보다 10개씩 끊어가면서 어깨에도 약간의 휴식을 주고 이 무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극에 집중을 해볼게요. 마시고 이 몸의 박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몸의 중심부로부터 팔다리가 뻗어져 나가고 늘어나고 스트레치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주세요. 잠시 10초 쉬고 다시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1세트한테 되게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둘.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팔 동작과 골반을 앉혀서 스쿼트를 취하는 이 모든 자세가 마시고 이 무게에 의해서 팔이 어깨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깨를 팔로 한 개 연결해서 얘가 관절 안에서 뻗어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10초 쉬어볼게요. 힘들다.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이 무게감에 의해서 오히려 일어나는 순간에는 스쿼트 동작이 더 수월할 거예요. 2, 3일에 한 번만 이 루틴으로 진행을 해도 홈트로 운동하시면서 상체 운동 부족하게 느끼셨던 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바로 주저앉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이 무게를 가지고 하는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맨몸으로 진행을 해줘도 되고 생수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근데 내가 홈트에 약간의 챌린지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할 때마다 생수병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벼운 웨이트, 덤벨도 좋고 뭐 웨이트 밴드도 좋고 모든 본인한테 편한 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조금 더 넓혀 나가는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